안녕하십니까. 패션 유튜버 석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요즘 유행하는 바지핏 추천인데요. 바지핏을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 일꼬르소의 바지 6종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일꼬르소는 바지핏을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라 평소 지인들이 바지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자주 추천하는 브랜드예요. 대기업 LF에서 전개하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접근성 있는 가격이라 구독자분들이 구매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베이직한 스트레이트 핏부터 와이드 핏, 캐로 핏까지 다양한 핏의 바지를 리뷰해보려고 하고 일주일간 15% 협업 할인까지 받아왔으니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특히 허벅지가 저처럼 두꺼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핏이 잘 맞는 브랜드입니다. 요즘 트렌디한 핏으로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히든밴딩 스트레이트 핏 슬랙스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베이직한 핏으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이 제품은 점점 추워지고 있는 FW 시즌에 맞춰서 울을 소량 혼방한 TR 원단이 사용이 되는데요. 울 8%에 폴리 61, 레이온 29에 폴리우레탄 2%를 혼방한 데다가 두께감이 있어서 한겨울까지 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단감이에요. 근데 보통 울을 혼방하게 되면 까질거림이 조금은 있어야 정상인데 착용했을 때 까질거림이 없었거든요. 괜찮은 그레이드에 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남자들의 바지 핏이 점점 편한 핏을 추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오늘 소개하는 스트레이트 핏은 기존의 슬림 핏보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체가 굵은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핏입니다. 저는 평소 28에서 29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데 일꼬르소의 바지는 78 사이즈를 입으면 잘 맞더라고요. 양쪽에는 각각 1인치 정도를 잡아주는 히든밴딩이 있어서 총 2인치 정도를 늘릴 수 있는 히든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인치까지의 허리 변화는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이런 밴딩 부위가 노출이 되게 되면 조금 저렴한 티가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 밴딩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노출이 잘 안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준 모습입니다.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그레이, 베이지 네 가지로 나왔고요. 블랙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젠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으로는 그레이나 차콜 그레이를 추천드릴게요. 범용성이나 활용도가 블랙만큼이나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핏은 깔끔한 느낌이 드는 만큼 댄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는데요.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어떤 신발을 매치해도 상관없겠지만 우왕구 느낌을 내보려고 뉴발란스 스니커즈를 매치했어요. 일반적인 구부 크롭 팬츠를 매치하듯 활용하면 되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스트레이트 데님입니다. 스트레이트 핏의 구부 기장감으로 나온 아이템이에요. 보통은 구부 데님 하면 슬림 핏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슬림 핏은 보통 이렇게 무릎이 조이는 핏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 제품은 일자로 쭉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라 무릎 부분이 접히지 않아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코튼 98%에 폴리우레탄 2%를 혼방한 과하지 않은 스판기가 들어가 있는 원단을 사용했고요. 부자재에는 각각 일고르소의 브랜드 각인을 넣어서 브랜드 감성을 챙겨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8, 29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78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허리 부분이 딱 맞았습니다. 29 사이즈 정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착용하면 완전 저스트 핏이 나올 정도예요. 요즘 트렌드에 알맞게 과하지 않은 워싱감으로 나온 중청진이라 완전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부 기장감이니까 복사뼈를 드러내는 스니커즈나 로퍼, 더비슈 같은 아이템들을 같이 활용하기 좋겠죠. 컬러는 중청이랑 블랙진이 있는데 둘 다 기본템이니까 스트레이트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이번엔 정석적인 라이더 자켓 남친 룩을 준비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깔끔한 느낌이 드는 스트레이트 핏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더비슈와 자켓을 활용하시면 가을 코디 문제없죠. 깔끔한 핏과 트렌디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바지를 찾는다면 단연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히든밴딩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와이드 핏은 이제 대학가를 돌아다녀보면 꽤 많이 보일 정도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와이드 핏인 만큼 허벅지가 여유로운 실루엣이 연출이 되도록 투턱이 잡혀있고요. 이 제품은 특히 핏을 많이 신경을 써준 게 하단 부분 밑단에 사이드 트임이 있어서 착용했을 때 밑단이 살짝 벌어지면서 세미 부츠컷 느낌이 나는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바지예요. 처음에 소개했던 슬랙스와 마찬가지로 울 8%에 TR 원단을 혼방한 울 TR 혼방 원단이고요. 겨울까지 활용 가능한 두께감이죠. 마찬가지로 옆에는 히든 속밴딩이 있어서 허리에 2인치까지의 변화는 잘 잡아주고요. 와이드 핏인 만큼 허벅지가 꽤나 낭낭하게 나왔어요. 투턱을 잡으면서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넓힌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허벅지 쪽이 약간 둥그스럽게 떨어지면서 종아리 쪽으로는 조금씩 좁아지다가 밑에는 세미 부츠컷으로 살짝 퍼지는 실루엣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바지는 핏이 중요한 만큼 핏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도 사이즈는 78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어요. 밑에 이렇게 사이드 트임이 있는 만큼 구두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밝은 컬러의 스니커즈를 같이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코디의 느낌이 살 것 같고요. 신발을 덮는 10부 기장감이지만 스니커즈랑 매치를 해서 캐주얼한 감성을 내기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베이지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와이드 핏이 처음이라면 블랙을, 평소 상의는 블랙으로 즐겨 입으신다면 그레이를, FW니까 따뜻
따뜻한 계열의 컬러를 원하신다면 베이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와이드 팬츠를 활용한 정석적인 미니멀 룩 스타일을 준비했어요. 가을엔 와이드 슬랙스에 블레이저, 독일군 미니백 정도만 있으면 미니멀 감성을 챙긴 미니멀로 깔끔하게 완성 가능하겠죠?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라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컬러감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와이드 투턱 데님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히든밴딩 와이드 슬랙스의 데님 버전이에요. 차이점이라면 데님이다 보니까 옆에 히든밴딩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바지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투턱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밑단의 트임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청바지다 보니까 주머니 쪽에 리벳이 붙어 있습니다. 청바지가 원래 광부를 위한 옷으로 제작이 되었던 유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무거운 도구를 넣어도 뜯어지지 않도록 리벳으로 튼튼하게 박아놓은 게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10부 기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판이 혼방되어 있지 않은 코튼 100%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도 워싱이 과하지 않게 들어간 깔끔한 중청 타입의 데님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이트 데님이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청바지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와이드 핏 데님은 감성 한 스푼 더해서 미니멀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이번에도 평소 28, 29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78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고요. 투턱이 잡혔으니까 확실히 허벅지가 여유로운 느낌이 잘 나죠. 컬러는 중청 흑청 두 컬러로 나왔는데 베이직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중청도 좋은 선택이겠고 FW 계절인 만큼 올블랙으로 활용하기 좋은 워싱 블랙 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투턱이 잡혀 허벅지 쪽이 특히 낭낭한 느낌이 있는 바지라 요즘 트렌드에 맞춰 코디를 해봤습니다. 중청 데님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흰 티에 아우터와 구두를 블랙으로 가는 거죠. 절대 실패 없는 조합이고 실루엣만 신경 써줘도 코디가 확 트렌드해지는 느낌이 있죠? 다섯 번째 아이템은 히든밴딩 원턱 턴업 슬랙스입니다. 봄 시즌에도 소개를 드렸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인데 FW 원단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이 제품은 원턱이 잡혀 있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이트 핏 슬랙스보다 디자인적인 감성이 조금 더 들어간 캐롯핏의 턴업 슬랙스인데요. 조금 더 기장이 짧아진 크롭된 기장으로 나왔고 허벅지 핏이 꽤나 여유롭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울과 TR 혼방이 혼방된 원단이 사용됐고요. 마찬가지로 옆에는 히든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허벅지에서부터 밑단까지 점점 좁아지는 핏이기 때문에 캐롯핏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와이드 테이퍼드 핏이라고도 불리죠. 역삼각형 모양이 당근처럼 생겼다고 해서 캐롯핏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허벅지 부분이 확실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슬랙스보다는 조금 더 감성진 느낌으로 활용하기가 좋겠고요. FW니까 지금처럼 첼시 부츠랑 활용하기에도 좋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8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허벅지가 두꺼운 편인데 종아리는 얇은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단점을 가려주는 최적의 핏이 되겠고요. 다리가 얇으신 분들이 착용을 해도 체형 보완에 좋죠. 다만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이기 때문에 무릎 부분이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만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밑단에 턴업이 크게 잡혀 있는데요. 이 턴업 디테일이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디테일인데 키가 작거나 다리가 좀 짧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턴업 디테일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턴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차피 바지를 좀 수선하고 입는 편이니까 수선을 할 때 턴업을 아예 빼버려도 상관이 없겠고요. 감성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턴업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컬러는 블랙,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캐롯핏은 아마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가장 기본인 블랙으로 코디를 보여드려볼게요. 와이드 테이퍼드 핏 슬랙스는 밀리터리 감성을 섞으면 예쁘더라고요. 검은색 양말에 검은색 더비슈를 활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첼시 부츠가 있다면 특히 바지핏 감성을 예쁘게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밀리터리 헤리티지가 있는 트렌치코트와 매치하니 가을 감성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겠죠? 물론 숏아우터랑 매치해도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리버스 투턱 트윌 팬츠입니다. 이번에도 캐롯핏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디자인 감성이 괜찮게 나온 치노 팬츠예요. 이번에도 턱이 두 개가 잡혀 있어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캐롯핏 슬랙스보다 좀 더 허벅지가 여유롭게 나온 핏인데요. 디자인적인 특징이라면 턱이 안쪽으로 말려있죠. 보통은 턱이 바깥쪽으로 말려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이 와이드 테이퍼드 핏으로 나온 제품이고 중앙에 레지끼를 잡아놓은 아이템이라 일자로 쭉 떨어지는 이 레지끼 선을 잘 표현하려고 턱을 일반적인 방향이랑 반대로 넣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즘 치노 팬츠는 보통 시티보이룩 느낌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미니멀한 느낌에 잘 맞게 출시가 됐어요. 코튼 97%에 폴리 3%를 혼방한 트윌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일반적인 원단보다 때가 좀 덜 타고 구김이 덜 생기는 원단이죠. 청바지도 트윌 원단의 일종입니다. 치노 팬츠는 아무래도 면 원단이다 보니까 구김이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구김이 잘 안 생기는 원단을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8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는 허리가 풀밴딩으로 되어 있고 속에는 이렇게 허리 끈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가셔도 괜찮고 한 사이즈 뭐 다운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베이지, 그레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치노 팬츠니까 마지막은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준비했습니다. 차콜색은 회색 계열인 만큼 차가운 톤의 컬러와 매치가 잘 되는데요. 오버핏 데님 자켓을 활용해서 톤 매치를 했고 깔끔하게 화이트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평범한 실루엣은 거부하면서 편한 바지를 찾으신다면 와이드 테이퍼드 핏의 치노 팬츠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감성진 팬츠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1코르소가 트렌디한 바지핏을 정말 잘 뽑아내는 만큼 일주일간 진행되는 세일 기간도 잘 활용해보시고 오늘 영상도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허벅지가 좀 두꺼우신 분들에게 말이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